트윙클.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아마 마블로 좀더 익숙할 것 같은데, 저는 크게 정리를 해보자면, 필라멘트 안에 뭔가 반짝이 또는 마블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 점점점점이죠. 필라멘트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그런 필라멘트들입니다. 아쉽지만 얘네들은 모두 다 중국에서 직구해야 살수 있는 필라멘트들이고요. 검정색 트윙클. 검정색 필라멘트에 그 반짝이 같은 펄 느낌이 빡빡빡빡빡빡빡 있는 겁니다. 보이나요? 보이나? 검정색 점점점점. 얇게, 지금 얇게 뽑으면 요 느낌. 반짝반짝. 반짝반짝. 요게 지금 트윙클입니다. 트윙클. 결국에 마블 시리즈도 보면은, 그러니까 회색 필라멘트에 검정색 점점점점점점점이 들어가 있는 형태죠. 그래서 이제 대리석처럼 보여지는. 대리석 느낌은, 대리석 느낌이 나는 뭔가의 건물, 이런 거 뽑으면 멋있죠. 요거는 뭐랄까, 겨울왕국 느낌? 약간 파란색의 투명 필라멘트에 트윙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점점점점. 요거는, 제 느낌은 일단 카메라로 보는 것보다는 얘는 실물이 더난것 같네요. 이게 지금 여러분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야광이거든요. 그래서 불을 끄면 그 점점점점점점이 야광으로 보이는 애예요. 요거는 제가 야광 필라멘트 소개한 편에 불 끄고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세개다 썬룰 제품 거고, 요 트윙클 야광 요것만 중국의 다른 회사 거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사용을 할 때는 얘가 예쁘기는 한데 0.2 또는 0.1 이렇게 레이어를 쓰시면, 그러니까 0.4 노즐 기준으로 레이어를 낮게 쓰시면 노즐이 막힐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 사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0.4 노즐에서는 0.3 레이어. 좀 압출량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땡땡땡 이게 사실 노즐한테는 그냥 이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압출량을 일부러 좀 많이 하려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예 0.8로 지금 이런 것도 다 0.8로 뽑은 거거든요. 그냥 두껍게 뽑는 게더 예뻐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필라멘트들은 사실 초보한테는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게요 매직. 여러분이 색깔이 다르게 보일려나? 어떻게 하면 다르게 보일 것 같은데? 지금 파란색, 빨간색. 온도 차이가 아니라요. 매직 필라멘트입니다. 매직. 얘는 노랑 파랑? 노랑 파랑. 빛반사도 아닙니다. 그냥 필라멘트에 두 가지 색깔이 있는 제품입니다. 매직 필라멘트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색상은 레드 블루. 요거 색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레드하고 블루. 필라멘트 자체가 색깔이 두 개입니다, 그냥. 필라멘트 자체가. 빨강과 파랑으로 이렇게. 매직 필라멘트로 출력물을 뽑으면 그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이 달라 보이는.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것도 아니고요. 빛반사도 아니고요. 그냥 그 색이 출력된 면에 따라서 빨간색이면 빨간색이 보이는 거고, 파란색이면 파란색이 보이는 형식입니다. 색이 예쁘게 섞이면 다행인데, 이렇게 보호된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필라멘트가 지멋대로 꼬여서, 이렇게 색이 섞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 출력을 하는 것도 뭐 재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수라 백작처럼 이렇게 뽑는 거죠. 이거는 일부러 출력 방향도 맞춘 거고요. 필라멘트 넣는 것도 맞춘 거고요. 직결형으로 뽑았습니다. 크리에이트 봇이라고 하는 데 거고요. 색깔이 섞인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 이제 노랑 파랑입니다. 필라멘트 자체가 노랑, 파랑 두 개의 색상이 그냥 섞여 있는 필라멘트고요. 매직 필라멘트. 그래서 요게 색깔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서 일단 저는 두 개만 색깔을 사서 좀 가장 극적여 보이는 색깔로 사서 테스트를 한 건데, 요거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색깔 여러 개 있으니까 고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굵은 걸로 뽑으면 이렇게 티가 나요. 그래서 이 매직 필라멘트, 색깔이 두 개인 필라멘트는 낮은 레이어, 그러니까 출력이 조밀하게 출력이 될수록 색깔이 더 잘, 이렇게 극명하게 바뀝니다. 0.2로 뽑아야 돼요. 이거는 0.3으로 뽑으면 색깔이 이렇게 예쁘게 안 나와요.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요 매직 필라멘트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바뀌기 때문에 요 색깔이 바뀌는 거를 극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레이어를 낮게. 그래서 얘는 0.2로 뽑은 거고요. 이게 0.6으로 뽑은 건데 색깔이 좀 얼룩덜룩해요. 물론 이게 좋다. 이게 좋으면 상관없죠. 이 얼룩덜룩이 난 좋다. 그럼 얼룩덜룩으로. 아, 이거 TPU거든요. 네. TPU입니다, TPU. TPU는 제가 TPU 편을 따로 찍어 놨으니까 사실 TPU도 거의 추천드리는 필라멘트는 아니어서. 아, 결론은 잘 정리해서 쓰자. PLA는 습도에 약하다.